알고 계시며 하나님.
지금 널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섬신 하신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세웠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것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성신 날마다
노래발견같이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며 누구보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신뢰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오늘도 붙들고 예배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합당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이라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나를 잘 아신다 하셨습니다. 누구나 나를 깊이 이해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걱정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어려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박수 치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친구,
세상에 많은 것들 누리고 많은 지위와 명예가 있는 솔로몬이 왜 그러한 구절을 적었을까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 제 스스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서 많은 걸 취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마음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른 고백과 다른 찬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님 앞에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힘에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신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시라.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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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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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